현덕왕후는 문종의 추존왕후이자 경혜공주와 단종의 어머니이고 세종대왕과 소원왕후의 큰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세자의 첫 번째 세자빈인 휘빈 김씨가 폐위되고 순빈 봉씨가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는데 세자와 순빈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후사를 염려한 세종대왕은 허조의 조언을 듣고 세자에게 권씨, 정씨, 홍씨 세 명을 승위로 드렸으니 이 중 승위 권씨가 바로 현덕왕후입니다. 추후 순빈 봉씨가 거짓 임신, 알코올 중독 등 여러 사고를 치다가 끝내 궁녀 소상과의 동성애 동침이 문제가 되어 폐위되었는데 세종은 두 세자빈을 폐하고 난 후 세 번째 세자빈을 고르는 일이라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질투심이 많았던 휘빈 김씨, 행실이 바르지 못했던 순빈 봉씨의 전처를 밝지 않기 위해선 심성이 바른 세자빈을 고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세종은 한양과 지방에서 여러 교수를 골라 기륭을 점치고 덕을 살펴보았지만 마음에 흡족한 교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것이 후궁이었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세자빈을 두 번이나 폐하고 다시 세웠지만은 어진 배필을 얻지 못하여 병고를 가져오게 했으니 실로 마음이 편치 못하다. 지금 비록 간택하더라도 또한 어찌 심성이 어진 사람을 보증하겠는가. 내가 어제 갑자기 생각해보니 시험에 보지 않은 사람을 새로 얻는 것과 본래부터 궁중에 있으면서 부인의 도리에 삼가하고 공손한 사람을 뽑아 세우는 것이 어찌 같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만약 옳다고 한다면 권양원과 홍승희 중에서 누가 적임자인가. 그러나 세자의 뜻은 홍씨를 낮게 여기는 듯하나 내 뜻은 권씨를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나이가 같으면 덕으로서 하고 덕이 같으면 용모로서 한다 했는데 이 두 사람의 덕과 용모는 모두 같은데 다만 권씨가 나이가 조금 많고 관직이 또 높다. 또 후일에 아들을 두고 두지 못할 것과 비록 아들을 두되 어질고 어질지 못할 것은 모두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권씨는 이미 딸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의리상 마땅히 세자빈으로 세워야 될 것이다. 지금 이미 마지 못하여 형편에 따라 변통하여 처리하면서도 또 의리상 마땅히 세워야 될 사람을 버리고 홍씨를 세웠다가 후일에 만약 화합하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되고 또 능히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그 후회가 작지 않을 것이니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가히 세울 만한 사람인가 아울러 의논하여 오라. 즉시 교지를 의정부에 내려서 양원 권씨를 세워 빈으로 삼았다. 세자는 권양원보다 홍승희 쪽에 마음을 더 두고 있었지만 세종은 권양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미 딸을 낳았으니 그 능력을 증명한 셈이고 세종은 왕손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둔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 딸이 어미를 세자빈으로 만들어준 셈인데 어미를 세자빈으로 만든 그 딸이 장차 공주가 될 경혜공주입니다. 그리고 세종은 훗날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를 세자빈의 자격 시비를 염려하여 삼정승을 불러 동의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권양원을 세자빈으로 책봉하게 되었으니 세자 향이 순빈 봉씨와 이혼한 지 5년 만에 새로 맞이한 세자빈, 그녀가 바로 현덕왕후였습니다. 세자빈이 된 권씨는 홍주모 합덕현에서
화산부원군 권정과 해주 최씨 사이에서 일남일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어려서 세자궁의 궁녀로 들어가 14살에 승위가 되고 세자향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후궁이 된 지 2년 만에 딸을 낳았지만 곧 죽고 말았습니다. 세종에겐 첫 손녀여서 중정과 함께 몹시 슬퍼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또 딸을 낳았으니 그녀가 바로 경혜공주였습니다. 경혜공주의 출생으로 권씨는 승위에서 양원으로 품계가 오르는 행운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세자빈 봉씨는 양원 권씨의 연이은 출산에 초조함을 이기지 못하고 급기야 임신했다고 거짓 소문을 내기에 이릅니다. 양원 권씨의 출산이 세자빈 봉씨가 악수를 두기 시작한 원인이 된 셈이었습니다. 결국 봉씨가 쫓겨나고 양원 권씨가 세자빈이 되었으니 그녀의 나이 19살이었습니다. 경혜공주도 어머니의 신분이 높아졌으니 품계가 현주에서 군주로 승격되었습니다. 권씨가 세자빈 자리에 오른 지 4년이 지나고 24살이 되던 여름날 세자빈은 세종이 그렇게 바라던 원손을 낳았습니다. 세종은 그날의 기쁨을 실록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자의 연령이 이미 장년이 되었는데도 후사가 없어서 내가 매우 염려하였다. 이제 적손이 생겼으니 나의 마음이 기쁘기가 진실로 이와 같을 수 없다. 이것은 신과 사람이 다 같이 기뻐할 바이요.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기뻐할 일이다. 들뜬 마음의 세종은 대전에서 만조백관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살인, 강도 등 중죄인을 제외한 모든 죄인을 풀어주라는 대사면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어전에 놓여있던 큰 촛대가 갑자기 땅에 떨어졌으니 좀처럼 볼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교지를 읽기를 끝마치기 전에 전상의 대촉이 갑자기 땅에 떨어졌으므로 빨리 철거하도록 명하였다. 세종도 불길함을 느낀 탓인지 재빨리 철거하도록 명령합니다. 온 조정의 기쁨은 하루도 가지 않았습니다. 산후 후유증으로 세자빈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종은 자선당으로 달려가 친히 문병을 했습니다. 이 왕손을 얻기 위해 두 며느리를 내친 세종이었습니다. 세종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세자빈은 왕손을 낳은 지 하루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숨을 거두었으니 눈도 제대로 감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홍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세자빈에 오른 지 5년, 그녀의 나이 24, 그녀에게 주어진 삶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온 나라의 슬픔을 실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이 위독하게 되매 임금이 친히 가서 문병하기를 잠시 동안에 두세 번에 이르렀더니 죽게 되매 양궁이 매우 슬퍼하여 수라를 폐하였고 궁중의 시어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지 않는 이 없었다. 세종은 세자빈에게 현덕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왕후보다는 격이 낮지만 공주보다는 한 등급 위로 격을 올려 장례를 치르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즉 세자는 소대를 30일 동안 하고 임금과 중전은 소대를 5일 동안 하며 조에는 5일 동안 정지하게 하여 세자빈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서둘러 새 궁을 지어 세자를 동궁에서 나가 살게 하였습니다. 현재의 동궁은 두 명의 빈을 생이별하고 한 명을 사별한
매우 상서롭지 못한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자빈 권 씨가 살던 자선당과 세자의 처소인 비영각, 경혜공주가 자라고 단종이 태어나던 그 동궁은 그렇게 해서 주인을 잃고 말았습니다. 훗날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권력을 움켜쥐던 그날, 정남공신들이 축하연을 벌이는 장소로 쓰이게 될 줄을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세종은 원손의 탄생을 신성시하기 위하여 전국에 명을 내려 원손이란 이름을 가진 자는 계명토록 명하고 또한 앞으로 태어나는 자의 이름도 원손이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현덕빈이 숨을 거둔 지 두 달이 가까울 무렵 영구가 안산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호조판서, 공조판서, 예조판서 등이 영구차를 받들고 경복궁을 나서는데 도성 사람들이 울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현덕빈의 무덤을 소릉이라 이름하고 비석에는 다음과 같이 덕을 기렸습니다. 부드럽고 지혜로운 덕과 아름답고 고운 용모가 양궁에게 사랑을 받아 세자빈에 책봉되셨고 의식대로 빈의 법도를 닦으시어 믿었게도 세자의 짝이 되셨도다. 원손이 탄생되어 울음소리 아름다우니 종묘에 경사가 넘쳤고 기쁨이 천지에 가득하였는데 하늘이여 어찌하여 나이마저 안 주셨는가. 자는 듯 세상을 떠나심에 복을 누리지 못하셨도다. 슬픈들 어이하리 말씀이나 돌에 새기리라. 그렇게 해서 현덕빈은 어린 남매를 남겨두고 도성에서 멀고도 먼 곳, 바다가 멀리 보이는 안상의 딴 와리산 중턱에 묻히게 됩니다. 권 씨가 세상을 떠난 후 세종의 후궁인 혜빈 양 씨가 직접 자신의 젖을 물려가며 단종을 길렀으며 그 동복 누나인 경혜공주도 돌보았습니다. 권 씨 사후에 문종은 더 이상 정실 부인을 들이지 않았고 문종 즉위 후 행사에서 왕비 역할이 필요할 때에는 후궁 숙빈홍 씨를 대동하였다 전합니다. 역사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문종이 일찍 죽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왕비가 살아 있었다면 단종을 지켜줄 배후 세력이 되었을 것이고 수양대군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덕왕후의 이른 죽음은 수양대군의 권력이 전면으로 부상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 셈이었습니다.